톡톡 뉴스와 상식.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장원석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종신집권이 사실상 가능하게 됐습니다. 중국 내부에서는 이례적으로 반발 목소리가 적잖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집권한 2013년 이후 전 세계를 향한 중국의 정책은 강한 중국, 이른바 중국 굴기를 위한 움직임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미국과 더불어 어깨를 나란히 하는 G2 국가가 되기 위해서 군사, 경제, 외교 등 어느 하나 소홀히 하지 않는 모습이었죠. 그동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중국 내에서 확고한 자신의 1인 체제 입지를 굳히기 위해 걸림돌을 제거해왔습니다. 집권 1년 차부터 반부패 세력을 강하게 처벌하며 권력을 다졌고요. 지난해 11월 당대회에서는 2인자, 즉 추후 후계자가 될 수도 있는 후보들을 상무위원으로 발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진핑 주석의 큰 그림에 한 가지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국가주석의 임기를 정해놓은 헌법 조항이 바로 그것이죠. 5년 임기에 연임 한 번, 다시 말해서 국가주석의 최대 임기는 10년입니다. 하지만 지난달 말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에서 시진핑은 헌법 개정을 통해 국가주석의 임기 제한 조항을 없앤 안을 확정하고 오는 5일에 있을 전국인민대표회의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내부는 술렁이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에서 사실상 범죄 행위로 취급받는 반정부 입장이 학계와 기업인들 사이에서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개헌에 반대하는 중국민들도 인터넷에 글을 올리는 식으로 항의를 하고 있는데요. 중국 정부는 국가주석 임기 제한이 사라졌다는 언론 보도와 인터넷 비판 글을 통제하며 진화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시진핑 주석이 과연 마오쩌둥처럼 중국인들에게 존경받는 지도자로 역사에 남을 수 있을까요? 톡톡 뉴스와 상식 아나운서 장원석이었습니다.